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인도자이십니다. 아주 좋으신 가이드시죠. 가이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이드는 어떤 사람의 삶과 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티벳의 선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다녀왔었는데 티벳의 수도 라싸공항은 해발 3,500m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준비할 때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고산병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라고 해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라싸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그렇게 맑았습니다. 해발 3,500m가 되었으니 거기에 무슨 오염이 되어 있겠습니까? 하늘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맑아서 해도 반짝거렸고 맑은 하늘을 마음껏 느끼고 있었는데 30분 정도 지나자 고산병이 물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돌아올 때까지 평생을 겪을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티벳에서 겪었습니다. 가이드가 고산병에 대한 준비를 시키지 않아서 지금도 몸서리가 나는 고생을 그때 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한번 티벳 가자고 그러면 아이고 나 못 가. 나 죽어도 못 가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인생도 가이드 한번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입니다. 평생. 하나님은 귀하신 가이드 인도자이시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표현하십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었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이고 어머니는 룻입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은 모압 여인, 즉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그가 복을 받아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출발은 시원찮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이새 아들을 다 본 후에 마음이 들지 않자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야 겨우 사무엘에게 다윗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처음부터 소개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보다 양이 더 소중했습니다. 다윗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좀 시원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소중히 보셨습니다. 다윗을 사무엘에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새에게 다윗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 이새가 다윗을 사무엘에게 데려왔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눈이 빼어났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아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눈, 코, 입, 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혔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무엘의 마음에도 꼭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평생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시작해요. 평생을 아버지가 무시했던 아들인데 그가 평생을 하나님의 뒤를 따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따랐을 때
겪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이죠.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뭐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 자체가 힘이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어요. 다윗의 출발은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의 역사가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어요. 다윗의 생애가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순탄한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녔고 자기 아내마저도 빼앗겼고 목숨이 퇴로워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냈으며 아들이 발랄을 일으키자 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항상 그의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마음을 쏟게 하셨습니다. 특히 그가 죄에 빠졌을 때 그의 영혼이 피곤하여 지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다윗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거예요.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시편 51편 7절과 9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위태로운 음침한 골짜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때론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요. 입에 침이 흘러나게 만들었고 말을 이상하게 만들고 손짓 몸짓을 이상하게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의 미친 사람 모습을 보면서 추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다윗이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면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셨는도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나 상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이 상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라.
하나님 다윗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가득 큰 원수는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보던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은 다윗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셨으며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이셔도 별 볼 일 없다고 여겼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인도자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걸 꼭 한 가지 믿고 사세요. 나는 더 좋아진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미래는 더 좋아진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나는 더 좋아진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더 좋아진다. 더 좋아지는 인생을 만들 거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하나님 다윗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예를 들어본다면 야곱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후로 계속 야곱 앞서서 길을 가시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임신했을 때, 배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낳기 전부터 야곱 앞에 딱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입니다. 베델에서 두려움을 안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고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퍼지게 될 것이고 네가 다른 족속이 너를 섬길 것이고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잘 되었어요. 레아를 위해서 7년, 나이를 위해서 7년, 또 아버지를 위해서 6년, 20년 일을 하니까 또 야곱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것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러자 외삼촌 라반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는 그만 가라.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털을 잡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3일 만에, 3일 후에 라반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자기 하인을 끌고 추격을 하고 오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반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야곱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야곱 앞에서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다면 우리도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풍랑이 있고 엄청난 폭우가 있고 칠흑 같은 밤이 밀려오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오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좋은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항상 여호와의 집에 거하십시오. 오늘 6절에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 생애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집안의 막내로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왕으로 세우시고 저를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호와의 전이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결단코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늘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나 생각과 언어 속에 하나님을 넣는 거죠. 구호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병사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삶의 걸음을 뛰어나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늘 욕심부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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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좋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맛있고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기름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아침에 TV를 보면은 걸어서 세계 일주라는 그런 세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 보면은 뭐 여행 갈 필요 없어요.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니까. 그 TV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은 좋은 것을 다 보듯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다 겪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생각 속에 하나님을 놓고 언어 속에 하나님을 놓고 그리고 의지 속에 하나님을 놓고 행동 속에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염려가 기습해 옵니다. 그럴지라도 염려를 자꾸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 옷에 먼지가 묻은 것을 털어내듯이 염려를 털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면서 우리의 것을 다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염려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다 갉아먹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 옷을 딱 걸어놓으면
좁이 들어와서 그걸 다 파먹잖아요. 다 구멍을 내놔요. 어떤 뭐 이렇게 좀 흉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한 것이 내 삶의 가치를 떨어뜨린단 말이죠. 염려를 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믿음이 사라지고, 결정을 잘못하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염려는 조미입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염려가 올 때마다 자꾸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염려를 털어내자, 털어내자, 털어내자. 그래서 염려가 밀려올 때는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머리를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시라는 거죠. 큐티를 통해서 하루를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 머릿속에 뭐 전두엽이라든가 전전두엽이라든가 그런 쪽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활성화되어서 강해져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 지혜가 생겨납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이 뇌의 기능이 작게 움츠러듭니다. 긴장을 해요. 이게 긴장을 해서 이 사고의 흐름이 멈춥니다. 좋은 생각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활성화되어서 느슨해지죠.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럴 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고 지혜가 생각이 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세움을 얻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존먹는 거요. 내 인생을 존먹는 겁니다. 염려를 많이 할수록 내 인생의 가치는 자꾸 떨어집니다. 염려 할수록 내 가치는 자꾸 올라가게 돼요. 셋째는 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십시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구원의 능력이 다윗을 힘있게 하였고 더 큰 상급을 받게 하였고 기름이 넘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장로님께서도 제 퇴임이 돼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퇴임할 때가 얼마 안 남았네요. 뭐 앞으로 설교를 몇 주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죠. 20년 전에 제가 우리 청빙위원들부터 청빙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몇 차례 고사를 했죠. 그런데 청빙위원들께서 당신의 친정인 신광교회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변화를 시켜주십시오. 신광교회는 꼭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변화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신광교회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까? 그 변화시키는 것이 힘든데 변화를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래서 변화하기로 해서 신광교회를 왔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단순하고 순진하는 것이 순진하고 좀 생각이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그런 편인데 그래서 여기서 오자마자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교회 사역도 변화시키고 속으로도 변화시키고 교회 건축도 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정말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가 없었네요. 그 길을 향해서 오로지 한 길을 달려왔어요. 변화가 되면은 신광교회가 더 풍성한 교회가 될 것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또 이웃에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해서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줄기차게. 그래서 20년이 되었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신과학교는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제가 왔을 때 익산시 인구가 35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8만입니다.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과학교는 교인들이 많이 불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인도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아름다운 미래가 되죠. 그 미래를 꿈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처럼 사망이 엄청한 골짜기가 밀려오면 기도하고, 이러다가 지쳤을 때는 풀밭에 눕기도 하시고,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외치기도 해보고, 그러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미래가 다윗처럼 우리 삶에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